좀 섞어주시면. 아이고, 색깔이 이쁘다. 요새는 이제 봄이라서 겨울 김치가 좀 맛이 없을 때라 얼갈이 물김치를 하면 아주 맛있거든요. 네. 이거 저기 우거지 볶음할 거 빼놓고서는 맛있는 고갱이로만 이렇게 소금물을 타서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얼마 안 될 때는 이렇게 물을 조금 부어줘. 소금을 치면 30분 있다 한번 뒤집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뭐야?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로 물이 끓잖아. 그러면 이렇게 개가지고 놓아야지 이걸 언제 하루 종일 지고 앉았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 풀을 금방 쓸 수가 있어요. 물을 먼저 적당히 들여놓고 물 양은 뭐 그렇게 있다가 또 물을 섞을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제 풀이 좀 식어야 되니까. 된 거야. 넓은 그릇에 넣고 식혀야지. 이렇게 절였더니 한 시간만 좀 지나면 이렇게 알맞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두 번 씻은 거니까 우선 두 번만 씻을게요. 속대 쪽으로 해서 국물 김치는 건더기가 너무 많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어저께 우거지에다가 전부 썼으니까 속이 이렇게 채가 짧은 걸로 배추로 사면 맛있다. 그게 두 단이야? 두 단. 우거 들어가면 어우러져서 시원한 맛이 나고 맛있으니까 이제 이게 싫은 사람은 힘들고 그러면 카타기에 갈아서 해도 되지만 믹서. 또 이건 정성이니까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수고가 들어가야 좀 맛있잖아. 그래서 물을 조금만 음식점에서는 이거를 많이 하는 거니까 저기 배보자기 삶아놓은 거에다가 찌꺼기를 넣고 다 익어서 먹을 때 맨 밑에다 넣다 빼버리거든. 사과 없으면 배만 넣어도 돼. 사과를 넣으면 좀 향긋한 맛이 나. 물 좀 붓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 번 더 짜줘. 얼마나 깨끗하고 이뻐. 아, 배보자기. 네, 싸놓고 이제 김치통 맨 밑에다 깔아야지. 그래서 먹을 때 빼버려야지. 이거 양념이 다 빠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곱게. 무조건 음식은 정성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아주 이쁘네. 건고추. 이 건고추가 없으면 어떻게? 건고추 없으면 이 홍고추로 만들어도 하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이게 태양초에 조금 덜 말려놓고 하면 금방 불리고 좋거든. 이거는 홍고추, 젖은 고추 없으면 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루고추를 좀 넣고 홍고추만 넣고 이렇게 해야지. 보리쌀을 이렇게 보리밥을 이렇게 한 컵만 담궈서 보리밥 한 컵 반 정도 이렇게 한 공기 정도만 밥을 해서 넣는 것도 있고요. 또 감자를 세 개 정도 쪄가지고 갈아서 넣는 것도 있고 또 쌀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풀을 쓰는 거. 우리는 오늘 쉽게 하는 방법으로 밀가루풀을 써서 과일을 곱게 갈아서 즙을 내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너무 곱게 갈리지 않게 이렇게 약간 입자가 있게 이렇게 갈아야지 예뻐요. 왜 이렇게 안 자라? 덩어리가 떨어진 거 다 골라지게. 물은 자기가 알아서 양을 맞춰야 돼요. 지금 무김치를 하면은 그냥 국물들만 먹잖아. 우리는. 그래서 물을 국물을 더 붓는 거고 물 양은 자기 마음에 맞게 넣어야지. 응? 그래서 우선 천일염 세 숟갈만 넣어볼게요. 까나리. 지난번엔 벌겋게 이렇게 곱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좀 하얗게 하는 거. 물김치 스타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고추 간 거 넣고. 고추가 맛있게 생겼지? 벌써 맛있어 보여. 이거를 통에다 넣고 이렇게 최대 넣으면 되는데 최종적인 간을 봐야 돼. 우파, 양파, 청양초 좀 섞어주시면 좀 다 된겨지. 그리고 마늘 이거 크게 두 숟가락하고 생강. 생강 마늘을 그냥 넣어도 익으면은 다 가라앉는데 그냥 깔끔하게 뜨는 게 싫어서 여기 또 밑에다 이렇게 그냥 넣어도 돼요. 아우 색깔 이쁘네. 이거 빨긋빨긋한 고추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이뻐. 이거 살살 다뤄야지 냄새 나자. 소면 말아서 먹겠어. 이거 물국수 말아 먹으면 맛있겠네. 100ml만 넣어야 되겠다. 아이고 색깔이 이쁘다. 말려놓는 고추를 꼭 해놔야 돼요. 이렇게 봄 김치 할 때 이렇게 써 먹고 여름 내에 써 먹고 그래야 맛있어요. 천일염 세 숟갈 밖에 안 넣었는데 까나리가 들어갔으니까 까나리가 들어갔어. 이렇게 마늘 주머니를 밑에다 나는 넣고요. 그냥 여기다 넣어도 익으면 마늘이 가라앉는데 그래도 이제 떠먹을 때 국수도 해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물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며칠 뒤에 먹어요? 하루 있다 먹어도 돼. 근데 이제 좀 푹 익은 거 좋아하는 집은 더 익혀서 푹 익혀서 김치통에 넣어놓고 먹으면 아주 그냥 봄의 꿀맛이야.
고구마를 쪄서 구워서 먹을 때도 맞아. 먹고 샐러드 대신으로 그냥 막 야채를 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진짜 최고다. 국물 좀 더 넣어? 국물이 많으면 좋지. 마셔야 되니까. 국물을 좀 더 넣으라니 뭐 더 넣어야지. 근데 국물이 맛있거든 이게. 국물은 자기 마음이야. 더 넣으려면 더 넣고. 고춧가루 뜨는 건 괜찮은데 마늘 뜨는 것까지 뜨면 조금 지저분할까봐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국물이 이 정도 있어야 좋지, 물김치는. 끝! 자, 하루 정도 익혀서 또 먹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